회사는 생산성을 위해 직원이 업무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회사는 회사가 잘 되려면 직원이 업무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이야. 키워드야. 회사는 would like to enhance. 높이고 싶어 한다. 직원의 만족도를. 요 키워드지. 일에 있어서 몇 가지 이유들로. 그리고 일 만족은 직원의 일 만족이지. 일 만족은 증가시킨다. 생산성을. 좋은 내용이지. 왜냐하면 행복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사구문 허락해주면서. 여기서 them이 themselves 하면 안 돼. 지금 분사구문에서 주절의 주어가 뭐야? job satisfaction이잖아. job satisfaction이 them이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themselves 하면 안 돼. 그래서 직업 만족이 허락하게 하면서 직원들이 생산하도록 더 많이, 낮은 비용으로, 낮은 비용으로. 좋은 내용이지, 지금. 자, moreover, 더군다나, 게다가, furthermore,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다 똑같다. 게다가, 많은 서비스 조직에서, 회사 말하는 거지. 고객 만족은 종종, directly, 직접적으로 depends on, 뭐뭐에 달려 있다. 직원이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직원이 기분 좋으면 고객 만족도 올라가는 거겠지, 당연히. 그리고, 그 직원들은 회사의 얼굴이다. 고객을 위한. 자, 콤마 있잖아.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랑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직원들은 회사의 얼굴이다. 고객을 위한. 그리고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여기 손님 말하는 거지. 손님들의 구매 패턴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간접 이문문, 목적어 역할, 바이에 대한 목적어 역할. 데이는 손님들 말하는 거지. 손님들이 어떻게 손님들이 느끼는지, 구매 경험 동안에, 내가 구매 경험하면서 뭐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직원들이 막 엄청 친절하게 막 잘해줘. 그럼 좋겠지, 그지? 그럼 다시 한번, 손님들의 구매 패턴은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손님들이 느끼는지에 의해, 구매 경험 동안,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직원들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이 말이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이 불만족스러울 때, 그럼 마이너스네. 그럼 뒤에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겠지. 그 직원들의, 불행은 만든다. 고객의 경험을 안 좋게 만든다. 직원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고객도 기분 안 좋아. 이렇게 보면 되겠지. As a result, 그 결과. 고객들은 산다. 덜 산다. 그치? 이 단어. 덜 사겠지? 그리고 회사의 실적은 suffer. 고통받는다. 당연히 마이너스 단어겠지? 명확하게 구조를 보면은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야. 많이 봤었지? 명확하게 회사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 뭘 알아? 무엇이 만드는지. 잠깐만. 무엇이 만드는지, 그들의 직원들이, 무엇이 만드는지, 그들의 직원들을 만족스럽게, 그들의 직업과 함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것도 이제 주제문이랑 관련되어 있지. 다 주제문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네. 명확하게, 회사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 뭘 아는, 무엇이 만드는지, 그들의 직원이 만족스럽게 만드는지, 그들의 직업으로.